창립주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네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한 절만 읽었지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있었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세워지고 이렇게 모습을 띄어야 모두가 다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네 가지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 핵심은 성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걸 주님이 원하셔서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 누구나 다 실족한다는 거죠. 잘못도 하고 또 말 언행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강조하는 1절에서 모습은 내가 한 그 잘못 때문에 남들까지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한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내 부족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경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를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이제 조심하고 주의해서 신중하게 늘 매사 하나하나를 바른 믿음 생활 하자는 얘기죠. 내가 무너질 수 있죠. 인간이니까 실족할 수 있죠. 우리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목사도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고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실족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피해를 또 준다는 것이 주님이 걱정하는 바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자들도 있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작은 태만, 작은 태도, 자세가 남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좀 늦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늦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배 시간은 늦게 가는 것이구나. 얼마나 무서운 실족입니까? 내가 주의하지 않는 작은 것들이 남들의 믿음의 태도를, 예배의 태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직분자는 더 하겠지만 조심해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보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장해 나가듯이 교회도 그것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찬송하는 그 기쁜 모습을 바라보는 때 옆에 있는 분도 성장을 하거든요. 저는 뭐 기도를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뭐 책으로 또 경건서적으로 읽기는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배움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옆에 앉으신 분이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이런 것을 그 공동체 예배 안에서 보면서 옛날에 이제 방언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아 기도는 저런 기도도 있구나 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성장이 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자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이제 이쪽 예배 성도님들이 또 눈을 감을 수도 있죠. 피곤하니까 전 양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 앉아서 좋으시는 분들 있죠. 그는 실족시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어쨌든 우리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들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여의도나 교회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언어도 있고 교회도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주죠.
여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거니하고 넘어가는데 교회에서는 작은 것 하나 갖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주의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성장에도 이룰 수 있고 반대로 실족에도 이룰 수 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의 할 일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껏 반갑게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갔는데 알지 못하는 어른들이 반갑다고 몇 학년이냐고 어깨도 치고 물어보고 환한 모습, 그게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뭐 그 분방 공부 또 설교에서 뭐 기억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설교 들으면 다 잊어먹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 환한 얼굴, 요즘 어디서 그런 걸 보겠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해주시겠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활짝 웃어주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활짝 웃어주시겠어요? 그런 데가 없거든요. 우리 미랄교회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내 손자 손녀 내 아이처럼 여기고 그런 한 모습 통해 서로가 서로가 성장하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서 잊지 못할 그런 그 성장의 한 그 모멘트, 그런 어떤 한 순간순간이 되어지는 게 공동체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 송대희 장로님은 제가 고등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 선생님으로 있었죠. 벌써 그때가 30년이 넘었으니까 참 인생이. 나라 일로 아마 소련인가 어디 가셨는데 그 바쁜 기간에 카드를 그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다 써서 보냈습니다. 저한테도 보냈을까요? 물론 안 보내셨죠. 반 아이들한테만 그렇게 그런 그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얼마나 바쁜 일정이고 그게 비행기 타고 시차하고 또 어려운 나라고 뭐 이런데도 가서 그 아이들을 사랑, 성장을, 그런 것들이 그 카드 하나가 영혼을 얼마나 큰 감동과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미랄교회는 나도 내 성장도 중요하지만 남들의 성장, 아이들의 성장도 다 같이 신경 쓰고 힘을 합해 실족해 하는 일이 주님도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말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실족의 반대인 성장을 시키는 그런 환한 얼굴, 미소, 말 한마디, 태도, 이런 것들이 참으로 가득한 복된 미랄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지적은 3절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게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도 조심하지만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경계와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 성장하는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경계라는 것은 책망도 뜻이 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풍랑을 꾸짖었다는 그 꾸짖음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저 뭐 아무렇게 사는데도 그저 그냥 사랑만 하자는 건 아니죠.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여기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죄인이고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태어나자부터 우리가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구조는 완전히 물질주의로 물들어 있고 자본주의 속에 그 경쟁의식, 비교의식 속에 우리 마음에는 열등감과 때로는 교만감이 가득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생들이죠.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죄를 책망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부터 얘기하는데 그 죄를 책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이기기만 하면 되고 돈 잘 벌기만 하면 되고 성적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강조하는데 교회는 어떤 단체냐? 여기서는 막 그 세상에서는 용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제 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병원하고 교회는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엑스레이든 MRI든 CT든 뭐 해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그것을 점검합니다. 관찰하고 조사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또 집에서 물론 홀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MRI를 통해 뭐 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가 서로서로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그것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촬영하고 오라 그래갖고 그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이 야단도 치죠. 저도 뭐 병원 가면 늘 기대하고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듣겠구나. 왜냐하면 또 좀 하다가 인간은 또 엉터리로 살다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다가 좀 있다가 먹다가 그러고 가면 숫자로 나타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 야단치는 의사가 있어갖고 아주 예리하게 근데 그걸 받아야 또 내가 경각심을 갖고 고치죠. 근데 그 야단치는 의사 선생님들을 좋아합니다, 사실. 그러면 처방을 받아갖고 그게 말씀이라는 처방이죠. 우리는 또 말씀 속에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 괜찮아, 다 괜찮아가 아니라 서로서로가 아, 그 좀 고쳐야 돼. 그 부분은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주사님, 구역장님 내가 뭐 고쳐야 될 건 뭐 있습니까? 내가 뭐 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잘 이게 버릇 습관을 못 버리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교회 가서 상처받으면 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서 상처 많이 받아야지 아멘 쓴소리 많이 들어야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을 많이 받아야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냥 뭐 잘못해도 그만 사랑이니까 다 그냥 그래갖고는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성장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어렵죠. 야단치고 이러는 것이.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완전히 오픈이 필요하고 또 그 지적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식 지적이 있어요. 이복 형제가 왕이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너무 강하게 해서 결국 이제 미움을 받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렸죠. 그랬던 이제 요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비유부터 얘기해 갖고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원펀치를 매겼죠.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 지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뭐 얘기 잘못했다가 또 뭐 난리들이 나니까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3절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기까지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회라는 것은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또 그걸 다 용서하고 그러는 곳이라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더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부드럽게 말할 때는 부드럽게 잘 말을 생각해서 이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제일 사랑하는 제자이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을 할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뭐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황이 아니라 뭐 저 목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직 때문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지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많이 받는가.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와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무수히 갖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사탄이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이런 그 사람들은 평생 성경만 연구하고 상당한 경건을 가졌거든요. 외적이지만. 예수님은 가차없이 인간의 본질과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너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우리는 나는 아닐 거다 하지만 실은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 자신 노릇할 때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당신 요즘 그 신앙생활 이상하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그런 말하는 거 당신만 옳다고 우기는 거 그거 뭐가 문제 있다. 서로를 지적해 줄 수 있고 책망해 줄 수 있고 꾸짖어 줄 수 있고 그걸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걸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본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3절의 교회를 우리 미랄교회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절에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용서해라. 일곱 번이라는 것은 그냥 횟수로 일곱 번이 아니라 무제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이거든요. 회개가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린 양 찾듯이 그렇게 기뻐하시듯이. 그런데 이제 4절은 제자리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7장 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12명일 수도 있고 70명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 7번씩 용서는 그냥 과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지금 무제한으로. 그래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절대 불가능한 말씀을 4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는 제자들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4절 그렇게 막 7번씩 10번씩 하루에도 20번씩 이러면 부부지간에도 하루 어떤 날은 얼마나 하루 종일 용서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용서라는 게 이런 쉬운 것이 아니고 용서는 제자들이 믿음의 영역으로 봤어요.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건 신학 박사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사절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의 선물, 믿음의 선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지 그 인간은 안 된다는 얘기가 5절인 거죠. 이제는 이 부분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증가시켜달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하는 교회가 아니라 왜냐면 인간 용서하는 게 신속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주님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그게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지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하겠다고 달겨들다가 나한테 실망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그 어려운 용서를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용서라는 건 성경의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신 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게 했다. 용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지금 무시하고 너는 나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선으로 인도하사 내가 당한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선을 이룬다는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 또 사기도 당하고 뭣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기를 당한 나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지만 절대 무슨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이에 이 연계성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용서를 믿음으로 해석했다.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쉽게 용서 못하며 큰일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내가 용서하지. 이러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까? 그것은 물론 문제가 정말 다 얘기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헤어졌겠죠. 그게 용서할 수 없는 게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공의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지 그걸 내가 다 품어줄게. 그게 본능이 아닙니다. 연어가 물살을 헤쳐 올라가는 것처럼 용서는 인간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아까 믿음의 영역에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50장 20절. 따라합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해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것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아니면 로마서 몇 장 몇 절?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실족하잖아요. 오늘. 나를 용서할 때도 그거죠. 두 군데. 창세기 50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두 구절을 다음 주 출입구에서 외웠나 보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용서의 영역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예. 네. 뽕나무는 600년도 산대입니다. 나무 중에 유대인이 볼 때 뽕나무처럼 뿌리가 밑에 강하고 얽히고 설키고 다른 나무는 몰라도 뽕나무는 이렇게 사람이 뭐 요즘 기술로야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겠지만 도무지 뽑을 수 없는 나무가 이제 뽕나무랍니다. 그런 절대 불가능한 일도 믿음을 가질 때는 그것을 산에서 바다에 던지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러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실. 아멘. 절대 없어요.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인간이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내게 충만하면 뽕나무가 바다로 던지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해야 될 정말 분노가 나고 화나고 이럴 때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5절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용서하게 해 주소서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세기 50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을 꽉 붙잡고 나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용서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뽕나무 같은 그 불가능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위대함이죠. 이것은 용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정말 힘든 문제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의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더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뭐 내가 기도 좀 하면 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지.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그게 기독교는 아니거든. 우리 미라교회는 날이 갈수록 모든 영역에서 주여 믿음을 도와서서, 주여 믿음을 도와서서,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도와서서. 늘 이 믿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건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 남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 자식도 용서할 수 없고, 때로 내가 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더 가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큰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일을 하면 우리 생각에 나는 괜찮은 일꾼, 유익한 일꾼이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종들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쉬려는데 이제 주인 식탁에서 성김부터 해야 되는 거죠.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너무하다. 그럼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 칭찬이라도 해야 될 텐데 본문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무슨 일을 했든지 네가 큰 믿음을 가져갖고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했다고 나는 괜찮은 믿음이고 내가 괜찮은 일꾼이고 괜찮은 종이고 이런 식의 유익한 종이 나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한 종으로 여길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무익한 종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건데 또 어려운 거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익한 종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의 성과급을 줬다. 너무 큰 일을 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세상에는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큰 회사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떤 걸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세상은 이 성과급이 너무 중요하고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인정받고 또 그런 사람이 삼성의 옛날 유건희 회장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뭐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유능한 일꾼이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일꾼이 있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죠. 성과급을 많이 받은 것처럼 나는 유익한 종이다. 그렇게 되면 교만과 또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내가 세상에서는 뭐 몇백억의 성과급을 받았을지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큰 희생과 헌신을 했을지라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40대, 50대 어쨌든 그 큰 교회에 정말 모든 그 건축비를 다 내다시피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옛날 교회들은 장로님은 이쪽 맨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맨 앞줄에 앉으면 다른 장로님들은 그 뒷줄에 앉는다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인데 아직도 그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유익한 종의식을 쉽게 갖는 거예요. 뭐 잘하니까 노래 잘하니까 너 뭐 교사 잘하고 뭐하고 나 뭐하고 뭐하니까 세상처럼 성과급으로 따지는 의식 구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나만이 옳고 내가 제일 많이 했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런 의식의 정반대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제 조용히 있는 가만히 있는 제가
젊었을 때 아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부자였죠. 그분은 이제 그 당시 70년도에는 뭐 교회들을 많이 질 때인데 크진 않아도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짓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완공되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렇게 여러 번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많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언권이 세질까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분은 다 되면 떠나고 다 되면 떠나고 근데 무익한 종의 자리를 지키려는 거죠.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과급 인생이 그 맞는 생각이에요. 또 그 맛에 살기도 하고 그게 세상 100% 의식 구조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이러면 제자들도 세 명이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닌다고. 리빙스톤이라는 영국의 이제 아프리카의 최고의 나가 선교사죠. 아프리카 지도도 많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또 사자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원주민들하고 그 사자 싸우다가 팔도 물려갖고 한쪽 팔은 잘 쓰이지도 못하는 이제 뭐 지금 뭐 당시로서는 뭐 영국에서는 지금도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분은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뭐 보통 사람들도 다 아는 아프리카의 지도를 많이 그분이 예, 그렸으니까 그렇게 일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정말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분은 내 앞에서 희생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희생한 적이 없다. 그분처럼 내 사자의 팔이 물려 쓰지 못할 정도로 되고 말라리아 뭐 수많은 질병에 그 아프리카의 무더위 속에 한 분이 그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분은 나한테 희생이라는 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I never made a sacrifice. 나는 절대 결코 희생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특권이었다. 특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은 유익한 종이 필요하고 교회는 무익한 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발음이 나빠서 둘 다 똑같은가요? 영어로 하면 이제 명확한데 교회는 유익한 종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끄럽습니다. 자기를 따르라가 되니까. 교회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어도 리빙스턴처럼 나는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모욕과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하신 일꾼이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일꾼인 척 하느냐. 이게 교회거든요. 이러면 교회에서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유익한 일꾼이래요. 눈으로 보이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유익한 일꾼이 돼.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희생한 거 없다. 헌신한 거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첫 번째는 남을 실족시키기보다 어떻게 했었는지 성장시키는 절대 성숙이로 향해 가는 게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며 깨끗하게 나아가는 그러면서 용서하는 절대 용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추구하는 게 네 번째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절대 겸손을 표방하는 게 아무쪼록 우리 각자 이런 표대를 향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창립 26주년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네 가지가 우리 미랄교회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